미소와 낭낭한 인사를 건네며 친구랑을 찾은 대학생 정은 씨. 정은 씨의 방문에 선생님들의 얼굴에도 반가운 미소가 피어나는데요. 지금의 활달한 모습을 찾기까지 정은 씨는 많은 방황의 시간을 겪어야 했습니다. 왜 그렇게 불행하다고 생각했을까? 네. 근데 불행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마음의 병을 얻은 상태였고 주변에 별로 돌아볼 여유도 없었고. 어둡고 긴 터널 같은 시간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자퇴를 선택했지만 우울과 절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학교라는 울타리 없이 모든 것을 홀로 겪어내야 하는 생활은 더더욱 외로웠죠. 그때 손을 내밀어준 곳이 바로 이곳, 친구랑이었습니다. 그냥 그런 우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굉장히 살고 싶었고 그냥 주변에 사랑하고 싶었으니까 이 마음을 알아주는 곳이 또 여기기도 했어요. 제가 굳이 막 처음부터 끝까지 구구절절 털어놓지 않더라도 그냥 뭔가 제가 어떤 거에 흥미가 있어서 얘기를 한다든지 혹은 선생님들이랑 놀아달라 그냥 쌤 놀아주세요 하고 울면은 그냥 일상 얘기 들어주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냥 여기 가만히 계셔주시는 거. 너는 그냥 여기 있어도 괜찮다. 언제든 와도 된다.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고민이 많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고 이렇게 굉장히 좀 우울감이 깊어서 힘들 때 제가 뭐 처음부터 나와서 공부하자 이런 얘기보다는 집안에만 있으면 힘들 수 있으니까 뭐 2주일에 한 번 정도 선생님 만나면서 한번 뭐 가볍게 얘기 와서 좀 쉬다가 갈래? 이런 형태로. 저는 학교를 그만뒀잖아요. 그런 어른들 혹은 공적인 장소에서 소속감이 전혀 없는 상태고 선생님을 만날 기회도 없잖아요. 근데 여기 분들께서 너는 그렇게 못난 아이 아니야. 너는 뭐 괜찮아. 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의 경력? 분위기상의 경력 있잖아요. 막 굳이 막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더라도 그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 친구가 굉장히 좀 창의력이 높은 친구예요. 자발적이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하고 싶어 하든 문예 창작 뭐 그쪽에 학교 수업도 재밌고 이러니까 뭐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자기 문제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주변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굉장히 아름다운 면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랑을 다니면서 뭐 캠프 같은 활동을 통해서 점점 발전하고 성장하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기의 꿈까지 찾아간 경우인 것 같아요.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를 가장 좋아하는 정은 씨. 미디어 영상학과에 진학해 웹툰 작가를 준비하는 그녀에게 친구랑은 꿈을 격려해준 따뜻한 울타리입니다. 이곳 친구랑에서 자신도 몰랐던 취향과 재능, 목표와 꿈을 찾아가는 친구가 또 있습니다. 무언가의 향기를 열심히 맡으며 공부하는 재훈 씨. 중학교를 나오면서 학업이 중단됐던 그는 지금 매일 이곳에 나와 조향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죠. 향기에 관심이 좀 많아서 찾아보니까 조향사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격증 준비하려고 이제 향기를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조향사라는 미래를 차근차근 준비해가는 재훈 씨. 그 역시 오랜 방황 끝에 길을 찾게 됐습니다. 학교 공부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하다 보니 늘 겉돌았던 시간들. 먼저 자퇴했던 친구에게서 하루 종일 억지로 앉아있는 너보다는 자신이 더 행복하다는 말은 큰 자극이 됐고 학교를 나오게 되죠.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집에만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이사를 하면서 멀어지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만날 사람이 없었어요. 늘 집에만 있다가 주변에서 한번 친구랑이라는 곳이 있다. 한번 가볼래라고 추천을 받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오브젝트를 먹고 있을 때
하지만 막상 학교 밖으로 나온 후 재훈 씨의 방황은 더 깊어졌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스스로에 대한 자책만 늘어간 것이죠. 또 재훈이 처음 왔을 때는 약간 말 걸기도 어렵고 아 어떻게 상담하지? 막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며칠 이제 지나고 나니까 재훈이도 이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되게 많이 너무 심하게 상처를 입고 온 상태여가지고 많이 다쳐 있어가지고 여기도 그랬던 것 같아요. 같이 학교 밖으로 나온 아이들 대부분 마음에 높다란 벽을 치게 됩니다. 그 벽을 허물고 관심과 도움의 손길을 잡기까지 조금은 시간이 걸리기도 하죠. 재훈 씨 역시 선생님들의 관심과 도움 속에서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을 천천히 열고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좋아하는 음악을 마음껏 즐기고 때로는 공부 대신 친구들과 실컷 게임도 하며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지 스스로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죠. 조향사 자격증을 따겠다는 새로운 진로 역시 그런 시간들 속에서 찾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좀 자신의 취미와 잘 맞는 그런 조향사 자격증 과정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찾아서 스스로 하고 있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재밌게 잘 해나가고 있는 과정들이 많이 변화된 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계획된 바가 이제 뭐 건강에 대한 점, 그리고 뭐 병원에 방문하는 것, 그리고 자기에 대한 이제 경제적인 관리, 이런 점들을 이제 스스로 관리를 해나간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교 밖으로 나오는 순간 아이들은 사회라는 더 큰 세상에 들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 휩쓸려버리지 않기 위해 삶을 단단하게 세우고 길을 닦아가는 친구들. 조향사가 되어 언젠가는 자신만의 향수 브랜드 이름으로 맞춤식 향수를 만드는 그 멋진 내일을 위해 재훈 씨의 오늘은 또다시 바쁘게 채워집니다. 자퇴가 해결책이 아니라고 꼭 말해주고 싶어요. 자퇴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지? 아니야. 너는 산 하나 네가 직접 만든 거야. 남들이 겪지 않아도 될 산을 직접 만든 거고 이걸 넘어가면 더 큰 사람이 되겠지만 분명히 안 넘어가거나 혹은 못 넘어간다면 누구보다도 나쁜 사람이 되는 거다. 왜냐하면 네 선택에 대해 배신을 했으니까. 사회적으로 네가 자퇴한 애라서가 아니라 네가 만든 산을 네가 넘지 못했으니까 이걸 책임감을 느꼈으면 분명히 좋겠고 무슨 사연으로 자퇴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가정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취업도 많이 고민되고 근데 이제 주변을 좀 많이 보면 이런 친구랑 같은 도와주는 센터가 많거든요. 그런데 신청을 해서 뭐 취업이 됐든 진로가 됐든 아니면 군정고시 준비를 하든 이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추천해주고 싶어요. 솔직히 그때 제일 필요한 거는 너 혼자 아니야. 너 그렇게 못난 애 아니야. 그리고 너는 지금의 선택으로 인해서 인생 무너진 거 아니야. 라는 말이 가장 필요하긴 하지만 학생 본인이 깨달아야 되는 거는 반드시 네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찾아라. 누구도 인생에서 어떤 카드를 뽑을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학교 밖으로 나온 순간 길을 잃은 방랑자의 카드를 뽑게 된 것일지 모르죠. 하지만 그 길 역시 많은 길 중에 하나. 언젠가는 좁고 가파르던 그 길이 드넓은 길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